이제 좌우명의와 이제 우리가 인시사회의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다가 가장 그 혼동되는 게 진술층이에요. 진술층. 진술층. 그래서 이 진술층미가 약간의 그 근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2운성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이 암기하다 보면 이 역학에서 역학을 공부하면서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암기를 하다 보면 하나를 외우면 다른 게 이어져요. 하나를 외우면 또 다른 게 또 이어지고 그래서 쉽게 그 서로 연관되게 이렇게 암기를 해야 혼동이 안 오고 저기 그래서 진술충미를 암기할 때는 12운성을 참고해야 돼요. 12운성.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 그래서 이게도 이제 여기 중기 본기를 따지는데 진은 인묘진이죠. 인묘진. 인묘진은 뭡니까? 목이죠. 봄, 봄. 봄이니까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을이 들어가. 봄에 을이 들어가. 봄이니까. 진은 봄의 토니까. 봄의 토니까 을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술이나, 진술은 양토죠. 양토. 이게 양토니까 여기에 다 무토가 들어가. 무토. 술은 가을의 토죠, 가을의 토. 가을은 뭡니까? 금이죠. 봄은 목이고, 가을은 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신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술 하면은, 아, 가을의 토니까 신부터 시작한다. 진 하면 봄의 토니까 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축은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축은? 축은 겨울의 토죠. 겨울은 오행이로 뭡니까? 수죠. 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개가 들어갑니다. 미는 여름의 토죠. 여름은 화죠. 아, 여름은 화니까 정부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축은 음토니까 기고 미도 음토니까 기가 됩니다. 그럼 가운데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이 처음에는 아 이게 봄의 톤지 여름의 톤지 겨울의 톤지 이걸 가지고 여기를 찾으면 쉽게 찾는데 중기는 뭘 갖고 찾느냐? 무덤을 갖고 찾으면 돼. 무덤. 12운성에 묘 있죠. 묘. 12운성을 따질 때 진은 뭐에 봅니까? 이 진은 뭐에 보여? 수해고죠. 수해고. 이건 수해고예요. 수해고. 수해고니까 가운데 묻히죠? 무덤에 묻힐 때 가운데 묻힌다. 그래, 수해고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요? 개수가 들어간다, 개수가. 술은 화해고죠, 화해고. 그렇죠? 화해고니까 화를 대표하는 게 뭐니? 정화다. 이렇게. 축은 금해고입니다, 금해고. 금해고니까 뭐가 들어가요? 신금. 미는 목에고죠? 목에고. 아, 그러니까 을이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진술충미는 여기를 처음에는 아, 이게 진이다 그러면 아, 봄의 토네? 그럼 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이다 그러면 아, 겨울의 토네? 개. 미다 여름의 토네? 정. 이렇게 여기는 찾으면 된다. 가운데는 뭐냐? 진, 수해고니까 개. 미, 아, 목해고니까 을. 술은 화해고니까 정.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돼요, 혼동이. 예를 들어서 축인데 이게 신, 개신기인지 신계기인지 이게 막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리고 암기 안 해도 돼. 이 원리를 안 하면 암기를 안 해도 이게 을계무구나 이게 자동으로 알게 돼. 왜? 진이니까 봄에 봄토니까 을이고 쇠고니까 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을계무를 안 해오더라도 진토는 진토나 술토는 양토니까 무토고 쥐나무는 봄에 토니까 을이 들어가고 쇠고니까 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지면 암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암기가 아니라 구구단 시기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수림은 신이 있고 정이 있고 무가 있구나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구구단 알듯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장간에 이런데 이 기간을 따질 때 있어요. 기간은 아까 그 좌우묘유는 두 개씩이니까 10단위로 따르면 된다. 10단위로 따르면 된다.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여러분들 그 인신사에가 12신살을 해서 보면 다 뭐예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역마살 내지는 지살, 역마살. 인신사에가 지살이나 역마살이 돼요.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지살이나 역마살이니까 요거는 77맞게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77맞게. 왜? 인신사에는 지살 역마니까 77맞게 돌아다닌다. 77맞게 돌아다니니까 77 요거 더하면 뭐예요? 14죠? 30에서 14를 빼면 얼마예요? 16. 그래서 7716 이렇게 숫자예요. 외우면 돼. 좌우묘유는 10 20 10 2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인신사에는 보니까 77, 인신사는 역마살이고 지살이니까 77맞게 돌아다니는구나. 그러면 77, 77, 16 이렇게. 왜? 30이니까 합치면 30이 돼야 되니까 77하면 14고 요거 16을 더하면 30이니까 77, 16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진술축미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진술축미는 무덤이에요. 무덤. 12운성에서 보면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무덤이니까 어디예요? 999 은하철도 타는 거죠. 999 은하철도 탄다. 하늘나라 가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우리 어렸을 때 999 은하철도 타고 하늘나라 갔죠. 그것만 생각하면 또 이건 그래서 이 기간을 따질 때는 999 은하철도니까 9 18 3 이렇게 왜냐면 12에다가 18 하면 30이니까 진술측미는 999 은하철도니까 918이구나 18은 9 플러스 9니까 999 은하철도 따고 가운데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9318 이렇게 외우면 이 지장간의 여기 중기 봄기의 기간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좌우묘유 10 두 개면 10, 20. 세 개면 10, 20. 인신사에, 이거는 역마 지살이니까 77 맞게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77, 16. 이렇게. 그 다음에 진술축미. 99 은하철도라고 그랬지. 9하고 18하고 가운데 3이 들어간다. 그래서 9, 3, 18이구나. 이렇게 기간을 외우면 절대 여러분들 아니 정도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장간을 암기하다 보면 또 이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혼동될 때. 그래서 혼동될 때는 이건지 저건지 혼동될 때는 제가 얘기했듯이 좌우묘유는 두 개인데 정만 세 개구나. 그것만 이제 알으면 되고. 인신사에는 첫 자와 끝자는 알겠는데 중간이 어렵다. 그러면 삼합을 생각하면 된다. 인옷을 화니까 이는 병화가 들어있구나. 신자진 수니까 임수가 들어있구나. 해면이 목이니까 해에는 갑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절대 그 혼동되지 않아요. 그 진술축미는 일단은 이게 어느 계절에 통과. 진이야? 그럼 임묘진이니까 봄에 토구나. 봄에 토니까 을목이 들어있네.
아, 그 다음에 지는 수혜고니까 개수가 들어있고. 이렇게 암기하면 쉽죠. 술은, 아, 가을에 토니까 신금이 먼저구나. 그리고 화해고니까 정화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쉽죠. 또, 축은 겨울에 토니까 개구나. 계절로 수는 겨울이니까. 아, 금에 보니까 신금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쉽게. 미, 아, 여름에 토네. 그러니까 정화부터 시작하는구나. 아, 목에 고구나. 그리고 을목이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장간 요것만 생각하면 쉽게 그냥 다 버려서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장간 암기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쉽게 이렇게 이와 같이 암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지장간을 암기하시면 절대 혼동되지 않고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어서 이제 길신과 이제 흉신인데, 사실 그 이 길신과 흉신은, 제가 강의하는 그 실전 명리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이 기존 정통 명리를 공부하려면 또 이 길신 흉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그 알아야 되고 쉽게 암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 간단히 그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저 길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길신에는 뭐 정록, 암록, 협록, 교록, 금요록, 문창기인, 뭐 봉극기인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견이에요. 비견. 비견을 갖다 우리가 이제 록이라고 한다. 거기 뭐 그 암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다 그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은 또 이제 뭐 문창기인, 문곡기인, 학당기인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곡이나 문창이나 학당이나 다 학문과 관련된 거죠. 학문대과 관련된 거는 다 뭡니까?